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96년생에 25살. 이분께서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운으로 시작이 되고요. 새로운 도약의 길문도 열렸으니 또 직업운이라든지 또 이성의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상승되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신 있게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음력으로 6월 이상으로부터는 자기가 마음먹었던 기대만큼 이상으로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으니 자신 있게 도약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네요. 84년생 37이라면은 작년 운과 올 운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. 크게 나쁘고 크게 좋고 이런 것이 별로 범위가 좁으며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향상을 띠고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내년 2021년을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조금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2년생 49살이 되겠네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첫째는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에 느닷없이 또 다른 사업을 벌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례할 것이며 또 펀드 이런 것들을 아예 눈을 돌려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해 가셔야지 엉뚱없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많은 걸 손해를 보고 또 가정의 파탄, 가정의 실패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으며 건강에도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60년생, 61살이 되겠네요. 이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제일 우선은 좋은 것보다도 건강에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식으로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자식에게도 서로 해왔겠지만은 자주 연락도 더 하시고 좋은 격려도 하시고 또 자제분들에게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또 여행은 절대 금해야 될 것입니다. 멀리 가는 여행을 갔다 보면은 가서 좋은 일은 없고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고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절대 올해는 여행은 금해야 될 것입니다. 집을 말할 때에는 성주라고 말하죠. 절대 고치는다든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며 또 선산의 묘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될 분 중에 60년생 61살 되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GT생들이 내년에는 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는데 새로운 도약들의 길문이 열려져 있습니다. 모든 분들이 좀 좋아지는 쪼개가 드러는 있으나 특히 49살, 61살 이분들은 도약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나쁜 일도 없을 겁니다.